곰팡이 동무들 반갑디. 헌터 파이라오. 곰팡이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디. 저 새끼 저거 북한군 아니야? 맞디. 그래서 오늘 컨셉트는 북한군 레기디. 오늘 이 남조선에 있는 쫄짱 개새끼들을 다 씨말리러 왔디. 오늘 이 쫄짱 개새끼들을 가득 잡아가지고 해야 할게. 그 남조선의 유명한 그 한솥에서 만든 치킨 마요 덮밥을 살짝 변형한 개 튀김 마요 덮밥을 할 것이야. 그러려면 지금 바로 헤루지를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디. 같이 가자야. 어서 가야디. 아참 그리고 이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 어차피 수성이라 다 지워지는 거이. 오마니가 수성 사인펜이라고 주었는 유성 매직이구나. 오마니. 이 남조선 방파제는 건너기가 참 쉽디. 근데 조심하라. 한번 빠지면 어머니가 바로 속상해한디. 오늘 이 남조선의 쫄짱 개새끼들을 다 종말하러 왔어. 네 팔이 하나 없디. 일로 와봐라. 오 이거 좀 자랐어. 바로 물수제비. 두번 팀 갔어. 내 돌을 한번 뒤집어 보았어. 이 돌 느낌이 아주 좋아. 없구만 리발길이. 리발길이? 자 이번엔 이 돌 한번 들쳐볼 것이야. 없구만 리발길이. 보진 여기서 돌이나 지키라. 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사냥을 갈 것이야. 졸장개 벌써 한 마리 잡았어. 그게 상관없어. 오늘 그냥 다 킵이야. 킵 킵. 나오면 닥친 대로 다 잡을 것이야. 아주 롬만한 먹기 좋은 애들이 나왔구만. 좋았어 좋았어. 바로 킵이야. 어허 여기 있구만. 허허 여기 들어가 있어. 이 돌 밑에 한 마리가 기 들어갔는데 바로 학살을 할 것이야. 그래 잡혔어. 오늘 대충 30마리 이상 생각하고 있어. 남조선에 와가지고 이 쫄짱개라도 전부 다 씨를 말리고 가야겠어. 빨리 안 나오면 죽는디. 이 집게 달린 벌레 새끼야. 안 나오니. 잡았어. 손에 쥐고 이 돌 다시 뒤집을 거야. 손에 쥐고 윌 타이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뭐니. 쌍킵.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니. 아 똑똑히 숨었구나. 하다보니 장청이 돼버렸어 리발. 어딨니 개아르기들아. 생각보다 많이 없어. 이 남조선 쫄짱 개잡이 중에 헌터팡이라고 있디. 그래기보다 많이 잡는 것이 내 목표디. 계속 기만 붙이고 있네. 우와 이 북조선에선 볼 수 없는 거대 바다 토끼 아니니 저 멀리 풍덩해버리라. 보라비 보지 말라. 이야 여기 또 있다. 이거는 다른 거디. 대형 해삼이라. 이야 이 크기가 내 거보다 조금 작디 뭐라는 거디. 아 방아 한 마리 놓쳤. 이 개라끼야. 이 남조선 백과사전에 따르면 깊은 데로 가면 개가 없디. 어허 이거 보라. 좀 깊은 곳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 방금은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허허 또 한 마리 나왔디. 얘네 아주 옹기종기 모여서 아주 리랄하는구나. 물 먹어라 야. 도망가는 레키 하나 잡았디. 니 나한테 도주 못하디. 갖다 킵. 아 이 킵이란 건 영어니까 잘 안 쓰디. 여기 박혀있는 레키 하나 잡아가지고 보관. 어휴 또 1타입이 해버렸어. 임시 보호 1 2 3 4 5 6 7 8 앞으로 3배만 더 잡으면 돼. 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허리가 개박살 난단 얘기야. 이 남조선에 말이야 학익진이라는 기술이 있어. 그 학익진이란 기술이 이렇게 물고기가 나왔을 때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하면서 저짝에 있구나 하고 잡으면 못 잡는 것이야 리발. 다른 지용을 알아보았어. 아 맞다 강아지 챙겨야지. 보띠 일로 오라오. 야 오늘 쫄짱개 다 숨었다. 롯데다 이거. 그렇지 잡았디. 너도 보관. 오오오 일로 오라오 일로. 럭키 가이가 될 뻔했어. 와 오늘은 군소 많이 나왔네. 디 많이 나왔디. 곰팡이 동물 잘 들여라. 지금 지형을 바꿔보았어. 이쪽은 뭐 아니면 도다 있을 수도 있고 오오오 오 발이 빠질 수도 있디. 자 다 여기 있는 자그마한 돌을 전부 다 디벼볼 거야. 일단 이 돌 가자. 없디. 이 큰 돌 이거 무조건 있디. 한 마리도 없디. 이 이끼만 있긴 돌 무조건 있디. 없디. 오늘 컨텐츠 개라떼띠. 아니 여러분 그냥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팡입니다. 아니 헌터팡입니다 하니까 바로 나왔디. 이 나한테 속은 거야. 이 어리석은 남조선 개래끼야. 오늘 진짜 개래끼들이 다 도망가디. 아니 여러분 헌터팡입니다. 아니 진짜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 북한 그 못하겠습니다. 내가 답답해 리발. 여러분들도 이게 훨씬 더 편하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롯나게 디벼볼게요. 너희 다 뒤졌다 쫄짱 개새끼들아. 어이 숨었니? 아 안 하기로 했지. 아니 날도 너무 좋고 지금 파도도 하나도 안 치는데 출창기가 이렇게 안 나온 적은 없거든요? 나타났군. 일로와 이래 새끼야. 여기다가 보관 새끼야. 노래미 새끼 자고 있다. 뭔가 오늘 처음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으로 잡으려면 무서움이 필요해요. 노래미 새끼야 일로와. 내가 잡아주갔어. 나 황철강이야.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하다가 하기띠 꺼져라 개래끼야. 정남이 다 떨어지니까. 야 싸우지마 도토잠보. 오케이 한 마리 일단 손에 쥐고. 오케이 한 마리 더.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야야야야야야 거기 살이. 자 지금 몇 마리 잡았냐? 1 2 3 4 20마리. 10마리만 더 잡으면 너네 바로 라떼는 거야. 이건 어디 말투야 리발? 이돌 느낌 싹입니다. 이렇게 봐도 없잖아요. 그러면 땅을 이렇게 한번 파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박혀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없어 주먹 다심 리발. 오야 진수 성찬이 떴습니다. 진수 성찬. 너도 임시보호야 리발. 그렇지 그렇지 저는 레끼가 많이 잡혀야지. 여기 있다 쫄짱 개새끼야.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아 힘들어. 어 다리 랄달달달. 보관이야. 아 이 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 돌을 들려면요 그게 필요해요. 누가 나를 불렀어. 나를 부르면 다 들 수 있디. 롱살 뻔했어.
저 물고기 보이디? 저 물고기 잡으려면 이 파도 인척을 하는 거야. 이 알딸딸딸 하면서 파도 인척을 하면서 파도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싶을 때 사기친으로 X때 삐다 못 잡았지 리바. 애들은 너무 작죠. 근데 이게 론나 맛있긴 한데 론나 고민된다. 야만인이 될지 말지 버리라.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돌 지금 200개 넘게 들어본 것 같은데 몇 개 더 들어야 될까요? 와 가리비디 가리비 이 살아있는 거지 이거는. 야 살아있는 씨 가리비. 야 살아있는 가리비. 오, 우와 살아있는 가리비. 저 우와 작은 살아있는 가리비. 뭐라는 거야 리바. 그냥 버리자. 그 조철강 따라하면서 든 생각인데 이게 약간 조철강 플러스 장첸 플러스 독전의 차승원님이랑 지금 거의 다 짬뽕인데. 서양락 대리. 서양락 대리. 우리 서양락 대리는 종교가 뭐예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잡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일로와이 개레기야. 다 채워간다 레기들아. 오케이. 마지막 한 마리 잡았음둥. 키비레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략 3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자 이 레기 바로 들고 가서 나상나삭 해지러 가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쫄짱개들을 잡아왔디. 바로 보여드려갔음둥. 순둥? 자 이거 보면은 거의 뭐 한 30마리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론나게 닦아도 이건 지워지지 않는디. 오만. 자 근데 이래기들 바로 먹을 수 없디. 이래기들을 여기서 바로 튀겨버리면은 다리랑 팔이랑 다 분들어져서 이래기들의 신경을 죽인 다음에 해야 된다. 자 그럼 이래기들을 아주 꽝꽝 얼리러 가디. 들어와 이래기야. 꽝꽝 묶아주 가서 열디. 이따 보자고 갔나 동부리 애기들아. 들어가 다디. 이따 얼리고 만나자. 로송 로서 열디 잘 있었디 핫디. 자 보시면 아주 꽝꽝 얼려졌디. 자 요리를 할 건데 이 요리할 때는 조철강이 아닌 리종혁동 교치수로 하겠습니다. 에미나 이거 꽝꽝 얼린 거 보면 펀 주먹다 지금 주먹다. 아프디. 자 일단 이 렉이 바로 녹이러 따라오시오. 사극이야 갑자기? 이 덜렁덜렁 거린 거 보라. 너 덜렁덜렁 거리지 말라. 자 이제 이 렉이들을 한번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튀기면 그냥 퐁당 하고 넣어버릴 거야. 표치수가 아닌데? 자, 개시기는 거 별거 없디. 그냥 한 마리 딱 꺼내가지고 조져버리면 된다. 괴롭혀. 눈도 귀도 귀가 없디. 갖다 버리. 이 30마리나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다. 주먹다지. 갖다 버리. 자, 이 개래끼들 다 씻었으면은 바로 지금 튀김가루에 그냥 처먹처먹 하러 간다. 이 튀김가루를 묻히기 전에 해야 할 게 하나 있어. 지금 바로 알려주가서. 자, 바로 이 그릇이랑 이게 필요하디. 달달? 조져. 아니, 괴롭혀. 론을 바르디. 다다다다다. 자, 그 다음에. 일로 와이, 개래끼들아. 또 괴롭혀. 천천히 괴롭혀. 저 멀리 거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뿌리디. 투하. 여기도 투하. 붙이. 자, 그럼 바로 이래기들을 사우나나 하러 가자. 검은 남조선에는 뭐, BF라고 해서 베프라고 하는데, 여기 좀 필요한 거 같은디? 루아가리닥 조금 빨리 좀 말하라. 너무 봐요. 아니에요. 뿌리야! 그리고 바로 기습으로 언. 자 이렇게 기름이 달고 집은 아주 셀 수 없게 잡혀버린 그냥 개도 아니고 돌 개래끼도 아니고 쫄짱 개래끼들 바로 입장한디. 잘가디 한 마리씩 전체에 넣을게디. 자 이 두 번을 튀겨줘야 된다. 한 번만 튀기는 것보다 두 번 튀기는 것이 아주 바삭하고 롬나게 맞춰서 입안에 추배를 싹 감싸버리는 그런 군소래끼가 됐네. 아니 군소가 왜 나오디. 자 됐다 불 끄라. 자 이거 보라 맛있겠디. 아주 거디. 자, 이 두 번째 튀길 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디. 안녕하시라요. 몽둥이로 쳐 다진 마늘 바로 한 스푼 투하. 역시 다진 마늘은 몽둥이로 쳐 다져야지. 바로 이래기들 다시 재투하. 두 번 튀긴다. 자, 이제 3초만 기다리면 된다. 3, 2, 1. 불 바로 꺼라, 개랄까. 일단 그럼 개 튀김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라. 깜짝 놀랜디, 비주얼 보고. 3, 2. 2에 보여줄 거다. 바삭거릴 것 같아. 입 모양을 보라. 소리 들리나? 뭐야? 경상도 사투리 아니야, 방금? 소리 들어보시오. 아니 양반 아니야 이건? 소리 보이나? 소리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 남조선 곰팡이 분들아 내 이래끼를 바로 먹어보갔어. 너무 저래끼 좀 뭐니? 첫인상이 안 좋다 이래끼야. 너무 맛있다 동무들. 우리 남조선 동무들이랑 내 같이 먹을 수만 있으면 진짜 내 오마니한테 두들겨 맞아서라도 이거 바로 지우갔어. 아직도 안 지워지네 리발. 저 이제 개 튀김 덮밥을 만들 거다. 일단 론나 동그랗게 애써서 만들어버린 밥풀 새끼. 그리고 그 위에 개를 론나 정갈하게 올린 뒤. 정갈한 게 제일 중요하디. 무조건 이쁘게 나야 된디. 이쁘게. 이 개를 요 가운데로 해서 좀 가오를 살려야겠어. 이 마요네즈를 론나게 뿌려주면 되디. 마요네즈랑 가장 궁합이 좋은 게 뭔지 아디? 바로 이것이다. 추베르. 위에서 솔솔 초록눈이 좀 많이 떨어져야 좀 보기도 좋고 외관상도 괜찮고 아주 맛있겠다. 추베르. 자 이렇게 되면 다 완성됐디. 이제 이거 그냥 퍼먹으면 끝이라오. 내 바로 씨부리면서 먹는 방송을 보여주갔어. 씨방이라 하지. 바로 먹어봐리 갔어. 누구노? 네가 제일 큰 캐래. 끼구나. 먹어보았음둥.
대한민국 만세. 와 이건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이야. 이 비주얼 좀 보라. 어? 완전 짬밥같이 보이디. 대한민국 만세. 이 쫄짱 개래기들이 원래 잘 잡히는데 오늘따라 개갓나들이 잡히지가 않아서 벌써 개가 많이 없어졌죠. 슬프네. 아 그래 우리 오늘 곰팡이 동무들 아주 록같은 연기하는 거 보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어. 근데 솔직히 이런 컨셉 잡은 거 이번 영상 촬영 때 후회는 안 하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하려면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개 힘들어요.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니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유성 매직이에요 리발. 와 이거는 그냥 바다가 놀러 오셨을 때 조그만한 개들 돌직치만 엄청 많거든요. 잡은 다음에 이렇게 튀겨서 밥이랑 마요네즈랑 해서 먹어도 되고 술안주로 드셔도 되고 저는 술을 못하니까 개만 처먹으면 되는 거고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먹을 만큼만 잡으시는 거 아시죠? 네 저도 오늘 딱 진짜 먹을 만큼인데 지금 벌써 반 사라졌어요. 근데 배가 하나도 안 불러요 지금. 미치겠다 초배라. 자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개를 키워보자 라는 컨텐츠 올렸는데 지금 개를 잡아서 그것도 30마리나 잡아서 러먹고 있으냐 조금 야만인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어차피 이미지 다 포기했디. 저는 이렇게 계속 먹고 바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로 헌터판 동무는 참 부럽소. 맨날 이런 거 맛있는 거 처먹으니. 리바우.